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배우들이 뭐 선배다 후배다 해서 뭐 연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뭐 그런 조언은 보통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사석에서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좀 이런 거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제가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정말 듣기 쉽지 않거든요. 삶에 네. 진짜 도움이 되는 네, 네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배우 생활을 할 때에 제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던가 뭐 바라봐야 될 것들 집중해야 될 것들 이게 아니고 저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에피소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또 코로나고 시기다 보니까 많이 만나면 못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짬짬이 이렇게 같이 시간도 좀 내주셔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 촬영장에서는 에피소드가 없었단 얘기네요. 예. 저 작품 자체가 이제 되게 그 신신이 예. 되게 그 집중을 요하는 그런 그쵸. 작품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집중을. 예, 그 어떤 그 가벼운 영화 같은 데는 이제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꽤 생기는데 이번에는 그냥 서로 그 조금 이렇게 좀 현장에서 집중하고 누르고 뭐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재밌게 생각나는 그런 에피소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두 분이 함께 호흡했던 작품과는 또 굉장히 결이 다른 작품이 탄생했을 것 같아요. 좀 네. 다르죠. 네.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